예, 뭐 신촌 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촌 있지 않고 저게 우리 전통 대학으로 얘기하면 안암골에 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강의를 청문 증조와 관련해서 청문과 관련해서 해달라고 해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저는 뭐 한 열 사람 정도만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딱 좋습니다. 그 지금 살기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안 들려요? 아, 울려요?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죠? 앉아서? 지금 뭐 작아서. 자, 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정권을 혹은 어떤 정부를 혹은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살기가 좋으냐 이거죠. 참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요순시대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요순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태평세다, 태평시대다. 뭐가 태평시대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요순시대 하면은 태평시대다. 뭐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적인 사기를 치는 거라고요. 요순시대를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도 요순 우임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태평시대라고 막 얘기를 하고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다 막 하잖아요, 그죠? 아, 시대가 달라졌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때는 왕정시대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 만약에 발전한다면,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면 가면 갈수록 어떻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잘 사는 시대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계속 비관적으로 바라봐요. 왜 그렇게 바라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여기 제가 존경하는 그 작곡가도 와 있지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만 이따가 끝나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와 계시지만 노래가 조선시대의 노래가 많습니까? 지금 노래가 많습니까? 지금 노래가 훨씬 많죠. 조선시대 노래 몇 곡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계시는 작곡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노래를 끊임없이 우리 시대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 와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조청문이라는 것을 읽기 시작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한 3, 4년 됩니다. 되는데 그전에는 나이가 50대 들었으면서 우리 연세 드신 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나이가 50될 때에 제가 고민이 빠졌어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명색이 그래도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자인데 야, 이 인생이 뭐냐? 한번 이제 보통 이제 유학에서는 나이 50 되면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천명을 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해서 한번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럼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돌아봐야 되느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가장 그래도 우리에게 학자로서 칭호를 이렇게 제대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퇴계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에요. 퇴계 선생은 제가 옛날에 함량과 최찰이라는 책을 가지고 퇴계 선생의 자성록을 풀이한 적이 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까지 갔다 온 분인데 이거 인생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은 이제 자찬 묘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쉽게 재밌게 얘기하면 다산 정약용은 지금은 훌륭한 학자로 뭡니까? 평가를 받죠. 조선시대 입장에서 보면 역적입니다. 역적. 그러니까 귀향 갔다 왔잖아요. 역적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기 혹시 뭐 다산생 후손 있다 그래도 저는 역적의 자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끝났죠.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유배를 갔다 온 이후로 학문적 업적을 조선사회에서 가장 풍부하게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학자로서 나도 저런 건 해봐야겠다. 그렇다고 제가 뭐 유배 갈 필요는 없지만 감옥에 갈 필요는 없지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산의 자참묘지명을 보고서 정약용의 고의라는 책을 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도 그래서 썼습니다만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죄도 없는 사람이 죽을 때 돼갖고 자기가 누울 땅 몇 평 그것조차도 없지 중요한 건 묘지명 써줄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면 역적이니까 묘지명은 다 죽습니다. 뭐 보통 이제 훌륭한 사람에게는 묘지명을 써주거든요. 주변에 저 지인들이 학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써놓고 가는 거예요. 인생 정리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그걸 쫙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산 정약용의 자형, 다산 정약용의 자형이 누나의 남편이 그 유명한 한국 최초의 신부인 이성문입니다. 이성문. 그러다가 이제 연루가 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양반이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다산 정약용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 게 누구냐? 정조입니다. 정조 때 다산 정약용 날렸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승하하는 1800년에 다산 정약용은 1801년에 19세기 들어서자마자 정조가 승하자마자 바로 유배를 갑니다. 야, 이거 뭐냐 하면서 정조의 문집을 읽으면서 아, 그 가운데 청문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 청문이라는 걸 탄생하게 만들었는데 뭐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강연을 해달라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강연 같은 거 잘 안 나가요. 자발적으로 뭐 안 나갑니다. 제가 뭐 돈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돈 너무 밝히면 안 돼요. 이 뭐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뭐 이게 뭐 막 밝히고 그러는데 적절하게 밝혀야 돼요. 적절한 수준에서. 그래서 저는 기업체 가면 돈을 많이 내놓으라 그럽니다. 돈 벌잖아 내놔. 이런 데 오면 무료입니다. 무료. 재능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회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그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나눌 대화는 한 시간 남짓 제가 말씀드리고 선생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면 또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저런 이 강의와 관련되는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좋고 얘기해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까지 해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 주제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정조 책문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이전에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백성의 관계를 선생님은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가 멀리까지 가지 맙시다. 조선시대 군주가 있고 중국의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군주와 백성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군주와 백성이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군림하는 자와 군림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그 시대는 당연하죠. 왕이 뭡니까? 나라의 주인이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대통령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자유롭게.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주 시대에는 군림하는 자는 군주고 다스림을 받는, 그냥 군림받는 자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이론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넌센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 나오는 거죠.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이게 군 임금이잖아요. 그죠? 군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밑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신이 있습니다. 신.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급사회를 군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주, 신하,
그 다음에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배, 피지배로 나누면, 지배, 지배와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굴림과 굴림 반대사 지배, 피지배로 나누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이 지배고 요 아래쪽이 피지배입니다. 그죠? 계급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면 군림한다. 그죠? 군림한다 그러면 내는 누르고, 여기서 이제 군림 받는 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끊임없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거기에서 우리가 뭐냐, 인식의 넌센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아, 정조라는 우리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에 아주 그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저러한 모델 속에서 어떠한 정치를 행했구나, 백성들은 어떤 대처를 했고 나와요. 선생님들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거 한자니까 조금 어렵죠. 이건 뭡니까? 위에 거는. 위에 거는, 이건 노동할 때 노자예요. 노력하다 할 때. 이거는 노심이고, 이거는 노력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맹자라는 책에 나와요. 맹자. 맹자라는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노심자가 있고 노력자가 있어요. 사람은. 노심자는 뭐냐면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피곤하게, 노심도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요새 말하면 정신노동자예요. 그럼 노력자는 뭐냐면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요새 말하면 육체노동자,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군주와 요 신하 쪽이 됩니다.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노동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어떠냐면 농사를 대부분 짓잖아요. 농사를 대부분 지으니까 달력 같은 걸 알려주고, 농사 짓는 시기를 알려주고, 뭐 이런 거요. 그런 게 힘쓰는 사람들은 지배자입니다. 이 군주가 하는 역할입니다. 군주가. 그리고 실제 농사 짓는 사람, 농민들은,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 노력자. 힘쓰는 사람이죠. 그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군주는 뭘 하는 거냐? 정신 노동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자양분을 던져줍니다. 그럼 노력자는 뭐 하는 겁니까? 노력자는 생산을 해서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맹자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 노동을 통해서 이 노력자들에게 뭐냐,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줘요. 노력자는 노심자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분업의 논리입니다. 분업의 논리인 것이지,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이 사람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착취를 하고, 그죠? 권력을 부리고 이렇게 갔던 거죠.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럼 아주 이거는 뭡니까? 짝이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학교로 얘기하면, 재밌게 얘기하면 저는 선생이 돼 있고 여러분들은 학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창우라는 선생이 뭐 다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래, 이 모르는 존재들 그냥 내가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강의는 신창호의 강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은 노, 틀렸습니다. 이 강의는 누구의 강의입니까? 답을 지금 알려줬잖아요. 누구의 강의예요? 참, 답을 알려준 선생님, 누구의 강의예요 이게? 우리 강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면, 선생님들은 배우는 사람 똑같잖아요. 제가 노심자라면 선생님들은 노력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 신창호라는 유명한 사람이 강의하지, 그러니까 들으러 가자. 전부 객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교는 절대 그런 어떤 사고가 아닙니다. 주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전을 똑바로 읽고 얘기하라 이거지. 경전을 똑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 강의는 다시 묻습니다. 누구 강의라고요? 우리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으면 저 혼자 허공 보고 얘기해요. 그럼 강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없지 그냥 앉아 있다면 이건 뭐예요? 강의자가 없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짝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짝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제가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습니까? 물었잖아요.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전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우리한테 뭘 해주나 안 해주나 이러고 있어요.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뭘 해줍니까? 옛날부터 나와 있잖아. 대통령은 뭐밖에 못 해줘요. 대통령을 딱 이걸 대통령으로 비유하면 노심자로서 뭡니까? 한 반쯤 생각밖에 못 해요. 나머지는 반은 우리가 채워가야 되잖아요. 전부 앉아갖고 해주길 뭐 해줘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이 정조라는 책물을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를 고민을 잘 해야 돼요. 고민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군주와 신하와 백성에 대한 관계를,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식을 읽어야 정조가 나온다, 그럽니다. 뭐냐, 그러면 옛날에 이제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요임금, 순임금, 무임금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죠? 요순시대 들어봤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요순시대가 태평시대냐? 저는 노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잘 사라지지도 않았고요. 뭐가 태평시대? 그때 뭐 있나? 먹을 게 없는데? 재밌게 얘기하면요. 요임금이나 순임금은요. 요새로 따지면 동네 이장 수준입니다. 뭐 지금 뭐 국가가 있나요? 진시황 통일을 할 때 돼서야 컸죠. 근데 자꾸 요순임금을 중국 전체를 다 쓰는 걸 착각. 뭐 바닷가 쪽에 뭐 대충 뭐 기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순임금에서 우임금으로 이런 넘어갈 때 이걸 갖다가 요즘 여러분들 선양이라는 형태로 해서 권력을 물려줍니다. 선양을 통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죠? 투표하잖아요.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양이라는 제도하고 그 다음에 우임금 때부터 뭐가 되느냐? 자식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제도를 잘 이해를 해야만이 정조 임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양 제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요임금이 살펴보니까 순임금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추앙도 받고 도덕 윤리적으로 뜨뜻하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격려도 받고 추천을 받아요. 아, 저 사람 왕시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잘했죠. 요임금이 또 실험도 해봐요. 자기 딸을 막 줘갖고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임금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요걸 선양제도라 그래요. 그럼 쉽게 말하면 훌륭한 사람에게 혹은 정직한 사람에게 수식에는 많이 붙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뭘 물려주자. 권력을 물려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임금 때부터 누구한테 가느냐? 우임금은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자식에게. 그 이게 뭐 장자가 됐든 뭐 장자 상속세가 됐든 뭐가 됐다 했든 넘어가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요 우임금을 보통 하우시라 그래요. 중국에 하우시라고 합니다. 하우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임금 때부터 자식에게 상속이 되면서 정권이 상속이 되면서 중국의 거의 최초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하나라가 탄생합니다. 하나라가.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 그러면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체제를 갖춘 조직을 갖춘 어떤 것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화, 제도화 된다고. 그 조선시대는 뭡니까? 조선시대는 이미 제도화가 잘 정비가 된 것이죠, 그죠?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조선시대는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 선양제도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제도를 장자상속제라 해도 좋고요. 이 제도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조선시대 처음 임금이 누굽니까? 태조,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고, 요거는 종이족이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 다 외웠을 거예요. 외우기만 했지 뭐 그냥, 그죠? 태정, 태서,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외우기만 했지. 그 다음에 그렇죠, 단종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영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정조가 나오고 여기에 누가 끼죠? 그렇죠, 사도세자가 끼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조선시대를 보고 세종대왕은 뭘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 딱 떠오르는 거 맨날 한글만 떠들어요. 그리고 한글 안 써. 이런 미친, 저는 그럽니다. 저는 진짜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한데요, 대한민국이 반성해야 돼요. 저는 동양 철학을 하고 한국 철학을 하고 교육 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글을 왜 안 쓰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정체성 하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한국인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남자와 한국의 여성은 이러한 어떤 마인드 써서 미안합니다. 마음을 갖고 있다 하면 되잖아요. 정체성을 전부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앉아있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면 뭐? 지식인이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정체성이라 그러면 뭐 이상. 제가 볼 때 미친 사람들이에요. 한글을 세계에서 누구나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한글 논어, 뭐 제가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할 때 한글 논어, 한글 맹자 이렇게 붙여서 책을 낸 적이 있거든요. 한글 쓰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문화를 향유해야 됩니까? 한글로 문화를 향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제화 시대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OECD 국가, 저는 그래요. 대통령들이 가서, 옛날 대통령들이 가끔씩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뭐 연설한다 그러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미친 짓입니다. 대통령이 가서 당당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연설을 해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끼고 있습니까? 다른 대통령은 번역기 다 끼고 있잖아요. 아, 대통령부터 외국 나가고 그냥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저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선시대를 읽을 때도 뭘 읽어야 되냐 하면, 세종대왕 하면 한글 만들었다만 알아. 정작 그 시대를 끌어간 어떤 그 주변에 깔려있는 것들을 안 봐요. 그리고 이제 가십으로 그러죠. 세종대왕은 그 왕비 비들이 많아갖고 무슨 자식들이 뭐 일개 소대병력이다 이런 소리만 하는 자식들이 많거든요. 세종대왕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십, 역사적 가십으로 얘기하고. 그거는 역사의 교훈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태조, 정종, 태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이성계부터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는데 세종대왕으로 딱 이렇게 내려왔는데, 태종에서 세종으로 내려올 때도 세종은 몇째 아들입니까? 아들이 많잖아요. 몇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첫째는 양녕대군이고, 두 번째는 효녕대군이었고, 이 세종은 충녕대군이잖아요. 셋째 아들이라고요. 양녕대군, 효녕대군 뭐 그런 것들 많이 아시니까. 근데 셋째 아들인데 왕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 이외에 뭐 세종대왕 때 무슨 과학기술 문명이다, 음악이다, 여러 가지 발달한 거 많잖아요. 그죠? 그건 뭐 시간 관계에서 다 한글이라는 거 만들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보는 국보 1호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잖아요, 여기에. 남대문이라고도 하고. 숭례문 불타서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땅 치고 난리예요. 지금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기와장 하나 무너지는 게 뭘.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랬다잖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제일 가까운 걸 뭘로 했다고. 국보적 가치가 있는 거. 거리상 가장 가까운 걸 1호로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저는 딱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글이 국보 1호가 돼야 됩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제가 국수주의자거나 민족이 아니에요. 국수주의자거나 어떤 뭐 그런 이상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이제 셋째 아들인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자함과 동시에 세종대왕이 확립한 게 뭐냐? 장자상속제입니다. 왕위 계승을 장자로부터 내려가게 해라. 세종대왕이 무지 똑똑한 분 아닙니까? 물론 집현전 학사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죠? 어쨌든 세종대왕으로 대표되는 이때가 문화가 다시 상당히 그 융성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장자 상속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누굽니까? 문족으로 내려갔잖아요. 세조는. 우리가 훗날 아는 세조는 장자가 아니죠. 세조도 문종의 뭡니까? 세조가. 수양대군 아닙니까? 그죠? 수양대군이 문종의 뭡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상속제를 확립해버리니까 수양대군이 임금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장자 상속제를 확인해버려. 문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년, 2년만 죽어버려. 병약해갖고. 그러니까 바로 장교 내려가는 게 이게 뭡니까? 재밌게 얘기하면 단종이라는. 우리가 단종 참, 단종에 대한 어떤 애환도 많죠, 그죠? 아직도 영월에서 못 들어왔잖아요. 노가 영월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못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장자 성숙 때 누구 어떻게? 삼촌이 딱 봐도 환장하겠는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요순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순, 우 했을 때, 이때는 무슨 시대라 그랬습니까? 선양의 시대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순 시대 만약 선양의 시대라고 가정했다면, 수양대군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못하게 세종대왕이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선시대 이렇게 그려놨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번도 제대로 왕위 계승이 안 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딸만 있어. 그리고 또 뭐 애를 못 낳아. 맨날 뭡니까? 정실 왕비가 있는 다음에 또 후궁을 데리고 빈을 데리고. 그래서 조선시대 빈들이 무슨 무지 많습니다. 정빈, 영빈, 무슨 빈. 다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그 빈에서 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서자로 넣어가지고 서자로 올려갖고 세자로 만들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조, 사도, 세자, 정조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왕위 계승 체계에서 쭉쭉쭉 내려와서 영조라는 할아버지는 52년을 재위합니다. 80 넘게 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에 있었던 사람이요. 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고는 이제 여기 누가 낍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사도라, 우리가 사도세자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사도세자가 아니죠, 그죠? 나중에 사도라는 말은 우리 정조가 붙여준 겁니다. 참, 정조가 아니라 영조가 자기 아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정말 도자는 뭐 애도 하더라도 도자적이죠? 우리는 사도세자 하면 어떻게 봅니까, 자꾸? 쌀 뒤주에 갇혀서 죽인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그런 기록에 한종록을 통해서 나옵니다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한종록이라는 게 사도세자 부인이 누굽니까? 해경궁 홍씨 아닙니까? 맨날 이름만 알고 있어. 내용은 모르고. 참 답답해요. 이게 해경궁 홍씨라고 그래서 한종록 이런 거 맨날 뭡니까? 그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나온단 말입니다. 정조가 딱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사도다. 사도세자다. 그러고는 수원 뭐 화성 뭐 그냥 능해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쪽에 사도세자 그 헌릉 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정조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왕이 됐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재밌게 얘기하면. 한 맺힌 인생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도 또 누굽니까? 할아버지도. 숙빈에서 난 겁니다.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출생이 어떻습니까? 정통 왕이 아닌 거야. 이거 왕이긴 한데 이게 뭐 비가 한창 뒤인 거예요. 숙빈이라는 건 한창 아래입니다. 등급이 한 3등급인데요. 거기서 나오니까 영조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재밌게 얘기하면요. 눈치를 잘 봅니다. 아, 양쪽으로 다 쫙 잡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설치면요. 빨리 죽어요. 영조가 태승이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눈치를 잘 봐요. 그리고 조심조심합니다. 길게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영조는 밥상이자 구첩 반상 안 차려 먹습니다. 야 백성들 먹는 거 대충 가져와. 왜? 자기도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실 기준으로 보면 천한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도도 이렇게 갔지. 그 다음에 정조라는 손자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그 여기서 갈등도 막상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등도 생기고 그랬죠. 그죠? 뭐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조라는 사람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야, 이 난세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난세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 정조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책에도 이렇게 이 카피를 뽑아놨는데 개혁 군주다. 뭐 그 시대에 뭐 당쟁을 뭐 이렇게 평화롭게 만든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은요. 역사책에서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재밌게 얘기하면 고민하다가 봉합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봉합하다가. 봉합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바늘로 어떻게? 그냥 꾸며놓은 거예요. 꾸며놓은 것은 거기다 면도날을 탁 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찢어지죠. 통합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속에 쫙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조는 이런 가정사도 있지만 왜 조선 후기라는 거, 조선시대 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조나 17세기, 18세기에 관련되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역사학자들이 쓴 것, 뭐 국문학자, 한문학자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책들 여러분들 나중에 그 확인해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실학과 관련된 그 문예부흥시대 조선 후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주 그 좀 재미없게 얘기하면 까십거리만 내놓은 거예요. 까십거리만. 사도세자가 뒤주에 뭐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서유구라는 사람은 비둘기를 길렀다 뭐 이런 뭐 하고 뭔걸뭐 아주 그 과학적으로 보는 뭐가 있었다 이런 거 막 꺼내요. 박지원이가 뭐 어떻다. 그 열하일기 있잖아요, 그죠? 열하일기 같은 경우는 중국 북경 쪽에 가서 열하까지 갔다 온 여행기거든요. 어떻다. 뭐 천재다. 뭐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근데 내면을 안 보는 거예요, 내면을. 속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속사를. 그러나 정조하고도 맨날 하는 게 그냥 보면은 정조가 50세 이전에 성하거든요. 우리 나이로 보통 48, 49에 정조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영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영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통치기간도 짧아요.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만 하고는 이제 정조 독살설. 뭐 이러면 뭐 재밌어 보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독살 당했는지 뭐 담배를 많이 피워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고는 이러면서도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오고 이딴 소리만 해요. 속살 하나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조 청문이라는 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속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증조는요 무지 쉽게 말해서 고민을 계속 베베리 꼬았다고 보면 돼요.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혼자 못 푸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서울 출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봐서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군주로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냐면,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정조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정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 후기 하면 뭡니까? 선생님도 오늘 아까 굴림 한다는데, 조선 후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선생님? 아무 생각이 없네. 조선 후기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그래? 실학.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멍청하다 이거야. 그 실학이 어디 있어요? 실학이 뭐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뭐냐 하면 뭐야. 그리고 기껏해야 외운다는 게 뭐냐. 혹시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으면 조선시대가 이렇게 있으면 조선 전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나누겠죠. 그죠? 그러고는 전기에는 뭐냐. 성리학이다. 후기에는 실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리학은 공리 공담이다. 공리 공담은 요새 좀 재밌게 얘기하면 헛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앉아 이렇게. 그다음에 실학은 뭐냐면 아 이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으로서 아주 좋은 것이고 이것은 아주 썩어 빠진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려줬어요. 누가 그래요? 참 누가 그러냐고. 정조의 오늘 우리의 주제인 정조의 외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정조의 뭐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혜경궁 누구예요? 홍씨족이죠?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가 정조의 외할아버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홍봉안이라는 사람입니다. 홍봉안. 홍봉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그죠? 참 제가 볼 때는 비운의 여인이기도 하고 가족을 자기 집안을 일으킨 아주 그 행운아이기도 해요. 사도세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비운의 여인 중에 비운의 여인이죠. 가정 입장에서 보십시오. 홍봉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성균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균관에 최고의 말단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성균관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구품이에요. 구품 장애한 사람, 아주 낮은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에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왕될 사람에 세자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장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론이에요. 흔히 말해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시기 가는데 무슨 실학시대예요?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노론이라는 것은요, 성리학의 공리공담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굳건한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정권은 뭐라는 겁니까? 정권이 흘러가는 것은 성리학 이데올로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조 청문을 읽어보십시오. 안에 보시면 정조는 4서 3경, 4서 5경, 성리학적인 거 있잖아요. 유교의 경전들. 끊임없이 읽어갖고 그 속에서 대책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성례? 여러분들 만약에 실학이다 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실학이다 하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뭐 주자학이니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고, 그죠? 이제 뭐 다른 실생활에 가까운 어떤 뭐 열하일기에 나오는 뭐 청나라 문물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청나라 문물? 정조는 금지시킵니다. 읽고서 얘기하라 이 말이라. 정조 책문이나 다른 경전들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정조는 아니 그거 왜 청나라 그 오랑캐들 걸 가져와갖고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그리고 왜 너네들 그 성리학에 기초한 어떤 문장 있잖아요, 그죠? 정통적인 문장 그거 그대로 안 쓰고 왜 너네들
박주호, 너 왜 열하일기 뭐 이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막 조선식 글을 써갖고 거꾸로 보면 민족주의 의식을 높인 것이 있지만 성리학 정통에서 보면 완전히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 하고 정조가 뭘 하느냐, 문체 반정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하지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창호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민족 정신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걸 막 가리켜요. 그래서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평등하게 잘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잘 살아가야죠. 그죠? 음양 이론에 의해서 남성은 양성, 여성은 음성에서 음과 양이 골고루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고 가정하자고. 또 갔다 왔어요? 또 갔다 와서 뭐 미국이나 서구에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물을 쫙 흐려. 물을 쫙 흐린다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족이 음양 이론에 의해서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는 미국의 어떤 뭐 양식 이런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쓱 따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왕이 딱 있다가 야, 그 미국에서 뭐 들어온 그런 거 이거 보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하지 마. 원래 우리에게 있던 양식을 끌고 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강압하는 게 정조예요. 무슨 실학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조시대 해가고 문예부흥시대 이렇게 하면서 실학시대다. 그리고 그때 많은 그 저기 서울 출신들 아니면 초기 문신들 그 사람들이 기존의 성리학과 다른 어떤 저술들을 많이 내요. 그것은 실학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요. 당시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청나라는 여러분들 뭡니까? 중국은 뭡니까? 중국은 17세기 이후로 중국은 뭡니까? 청나라가 들어오죠. 조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는 뭡니까?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누가 잡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막부 시대도 들어오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들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꾸 단순하게 청나라의 문명이 들어오고 이 청나라 때는 뭐 서구의 그 천주교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 서구의 과학 기술 문명이 들어오고 이게 들어와서 이 조선의 사신들이 여기 가갖고 청나라에 가갖고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에는 뭐 했습니까? 영조 때 뭐 영정조 때 영의정을 했습니까? 뭐 좌의정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박지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이 만약에 해외 이렇게 나가자 시찰하러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장관 이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 그 밑에 비서관들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17, 18세기에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낮은 계급입니다. 수행원들 중에 비서급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갖고 뭐 조금 있으니까 뭐 찾아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그걸 정책에 반영시켰습니까? 뭘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못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대신에 그걸 오늘날 보니까, 그때도 이런 게 있었네 이러잖아요. 여전히 이때도 주류가 뭐라는 거예요? 주류는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17세기니까 예를 들어서 1600년대부터 1800년대, 1900년대, 요게 한 200년, 300년 정도 되잖아요. 2, 3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 시기에 일본은 아주 조선시대 그 사람들이 여기 일본에 통신사로 가고 그 사신으로 가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서 전부 뭐라 그러냐. 와, 엄청나게 잘 산다. 백성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은. 굶어 죽잖아요. 이게 농사가 안 돼갖고. 청나라도 보니까, 와, 오랑캐인데 잘 산다. 왜냐하면 오랑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못 살거나 그적대기를 뒤덮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냐, 이 정조는. 야,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조선은 조선 자체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들죠. 홍수가 오죠. 뭐 이러니까 못 살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괴로움 속에서 밤을 지셉니다. 그 결과가 청문회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 자꾸 뭔가 좀 꺼내 봐. 자꾸 내 나로서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 좋은 의견 있으면 좀 꺼내 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정조라는 사람이 가졌던 눈을 봐야 됩니다. 눈. 그리고 여기 눈이 눈을 눈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눈이 이쪽이죠? 눈이 어떤 눈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눈이 있는데 눈이 어떤 눈이 있어요? 눈. 왼쪽 눈, 오른쪽 눈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정조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아까 조선하고 청나라, 일본,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들면 다시 그럴게요. 청나라가 여기 있고 조선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때 뜨는 존재가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잖아, 전부. 턱도 앉아갖고 조선시대 정조 때, 정조가 뭘 했는데, 나라도 제대로 잘 다스리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이 역학관계를 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이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내치도 해야 되고요. 이 외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쪽에 벌써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청나라가 들어올 때 여러분 인조 때 벌써 뭘 당합니까? 인조가. 여러분들 한강에 가면 삼전도비 해갖고 인조가 뭘 합니까? 그 청나라 그 누굽니까? 그 황제 앞에서 뭘 합니까? 삼배 세 번 절하면서 뭐냐 머리를 아홉 번 좌하랬다 그러잖아요.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세 번 찍어요. 그래 이거 피가 흥건했다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정조의 인조도 결국은 누굽니까? 정조의 할아버지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전부 모든 곳에 물음표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답은 안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리학적 구조다 말입니다. 성리학의 다른 말은 이제 유교죠. 주자 유교란 말입니다. 이 구조거든요. 이 속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실학이라 그러냐 이거지. 실학. 실체도 없는 거. 실학이 무슨 그러고 정조에게 뭐 영향을 줬나요? 다산 정약이 뭐 거중기 만들었다고요? 거중기는요. 그 수원 화성사 할 때 했다 진짜요. 그거는 시대의 산물입니다. 조선 정기에는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사용 못 하는 거죠. 서양에서 들어온 도르래의 원리 뭐 이런 게 이때 왔잖아요. 그걸 쓰는 거지. 자기가 뭐가 짝짝짝짝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대를 읽는데 두 가지 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산이 아니라 그 정조는 두 가지 눈이 여러분들 보세요. 두 가지 눈이 하나는 근시안입니다. 근시안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원시안입니다.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라, 뭐, 거시적으로 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이겁니다. 그러면, 근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멀리 내다본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조라는 사람은, 야, 이게 눈앞의 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에, 이게 길게 가려면, 우리가 어떤 걸 했으면 길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무지한 거예요. 고민을. 그러고는 정조가 택한 것은 뭐냐면 제가 적절한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택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뭐가 있나요? 우리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몇 개입니까? 우리 얼굴에. 그 생각 좀 하고 살아요. 구멍이 우리 얼굴에 구멍이 몇 개입니까? 제가 농담입니다만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이 있으면 구멍이 몇 개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구멍이 하나, 그죠? 두 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구멍이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 다섯 개 또 그렇죠? 귀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칠규라 그럽니다. 일곱 개의 구멍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위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고 아래는 몇 개가 있나요 또? 아래 우리 뭐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거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개를 합쳐서 구규라 그럽니다. 인간에게는 칠규와 구규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조는 임금이잖아요. 임금이나 하면은 이 몸통 통째로라고요. 몸 자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건 오감이잖아요. 그죠? 오감을 활용을 해서 사물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임금이 이 몸통을 갖고서 백성들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눈앞에 걸 하나를 보고 저 멀리 나아가야 될 걸 동시에 봅니다. 그러고는 뭐냐? 정조 책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조는 온 몸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실학적으로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아, 이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눈과 귀와 마음으로 이렇게 해봐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가르쳐 봤잖아요. 아마 선생님들 여기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선 작곡가 같은 경우는 노래하면서 이렇게 관객을 쫙 이렇게 보면서 한 지가 수십 년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아, 이거 잘 들어주는구나. 오늘 뭐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오랫동안 가르쳐보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눈으로만 듣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 빠져나가고 없죠? 그런데 온몸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온몸으로 듣는 친구들은요, 눈이 바짝바짝 해요. 막 필기하고 난리예요. 그리고 질문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조는 이것을 동원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두 눈은 예를 들어서 성리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은 뭐냐 그러면 성리학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귀는 뭐냐 하면 귀는 책문이라는 게 뭡니까? 책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책문 이렇게 쓰거든요. 책문할 때 이렇게 써요. 책문이라는 걸. 그러니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물어서 뭘 내려놨습니까? 그렇죠. 귀를 열어놓은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 왕들은 대부분 지배하거나 뭘 하는 사람들이죠? 군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나라 자체가 내 거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우리 거지만, 우리 각자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그때는 왕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 나라 저기 제주도 그거 떼갖고 일본에 팔어. 저기 뭐 강원도 떼갖고 무슨 뭐 소련에 팔어.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를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어떻게 되느냐. 책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뭐냐. 비책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열린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근시안에서 원시안을 대비하는 거예요. 멀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그런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대통령 하는 회의가 뭐죠? 국무회의인가요? 거기 보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걸 갖다 수천맨이라 그러는데 수천맨들이 많아요. 수첩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뭘 하면 받아 죽기만 해요. 그 정조대왕한테 가면은 맞아 죽어요. 받아 죽기만 하다 그게 하는 거 뭡니까? 열어놨으면 얘기해봐 하면, 그리고 정조는 뭐라 그러냐면 책문에 보면 끊임없이 뭐냐면 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한번 얘기해봐. 네 아는 대로. 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조라는 분은 전 세계 역사에서 거의 저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제전서라는 방대한 문집을 남겨놨어요. 그 속에 책문이 한 8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문을 그렇게 딱 모아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뭐냐? 그만큼 근시안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면서 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왕조를 기죠. 이어가야 되니까 멀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거듭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정조 책문을 내놨는데 왜 질문만 했냐? 제가 그랬어요. 책문에
그러니까 물음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제 아마 과거 시험을 봤던 많은 사람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놓지 못해서. 그래, 이게 모아놨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들이 됐던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부분에서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잘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묻는데 그냥 물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청문이 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아, 청문이란 뭐뭐시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물음도 아니고 질문도 아닙니다. 정조의 물음은 이 청문을 보면 어떤 것은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어떤 것은 간단하게 한 2, 3페이지가 되고. 그건 무슨 소리나 기존의 뻔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여자란 무엇인가? 남자란 무엇인가? 학생이란 무엇인가? 어른이란 무엇인가?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지만 합당하거나 깊이 있거나 어떤 생산적인 무언가를 이끌어내려는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주부라고 가정할게요. 주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나?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질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 천박한 단계의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야, 주부라는 게 말이야.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대충 남성 전업주부도 있지만 여성들이 많아. 왜 여성들이 주부 역할을 많이 할까? 아, 여성의 섬세함을 가지고 아니면은 여성의 어떤 다른 많은 것들을 세세한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종합 정리하는 능력. 그건 남성들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잖아. 이런 것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이라는 게 모성이라는 것이 또 다른 분야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오만 그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쫙 한 다음에, 야, 그런데 지금 21세기잖아. 21세기, 이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게 주의 역할이 뭘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밌게 얘기하면 맛이 가버려요.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어? 야, 이 왕이라는 게 주게 언제 공부를 했지? 그냥 지시만 해도 할 텐데,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경전을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정조를 학자군주, 학문군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 있는 걸 쫙 얘기를 해.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선생님들 그 책문 뒤에 보면, 제가 분류해놓은 뒤에 보면 함경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전라도 지역에 대해 갖고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서 거기 그 지역에 있는 그 예비 관료들에게 야 너희들도 뭐 너네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번 뭔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야 전라도가 뭐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전라도는 전주잖아요. 전주가 있잖아요. 전라도는 조선 이시 왕조 우리 왕조가 왕업이 흥한 곳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물산이 있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지역이야. 그래서 너희들 지역의 장점과 단점은 이러이러한 거야.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뻔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요새 말하면 원시 아니라 그랬잖아요.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한다 이 말이라.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좀 살아라 이거지. 그래, 정조가 뭐 어떤 대책을 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조선이 가물었다. 백성들이 못 살고 있다. 어떤 지역에 처해 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그런데 나는 이 궁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진짜 현실을 몰라. 너희들이 직접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역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 그걸 똑바로 얘기해 달라고. 그래야 뭐 이걸 모아갖고 할 거 아니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사상을 이렇게 높이거나 뭐 낮추거나 그건 아닌데요. 어떤 세계 지도자들을 보면 현장 지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지 지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뭐냐면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앉아서 간접적으로 살피기는 했지만 이게 뭐냐면 온몸을 던진 거예요. 온몸을 던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 우리 그러잖아요. 화이트 칼라들이 펜 때만 탁탁 굴려. 뭘 알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그 골짜기 앉아갖고 그냥 뭐 대한민국을 다스린다고요? 뭘 다스려요?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문은 뭐냐면요. 임금이 군주가 신하들에게 뭡니까? 대책을 묻는 거죠. 그죠?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한 대책을 기죠? 대책을 묻는 형태로 보이지만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과 가장 많은 큰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서 소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거대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책문을 통해서 뭡니까? 먼저 지도자가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야 질문해라.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가 질문하면 무서워서 질문하다가 이거 빵꾸 나면 어떡하지 학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제가 야 오늘 공부한 게 이렇고 저러한데 아, 내가 생각할 때 이래.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한 세대 앞에 살아갖고 내가 1980년대까지 상황은 잘 알겠는데 야 스마트폰 이거 내가 아직 쓸지도 몰라. 야 이거 스마트폰 이거 뭐 카톡 뭐 이게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저는 카톡 쓴 지가 1년도 안 돼요. 모른다고 이렇게 던져줘요, 이 친구한테. 던져주면, 에이, 선생님, 그건 이거예요. 딱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오늘 이걸 배웠는데, 야, 90년대 이후고 내가 모르겠어. 술술 얘기해줍니다.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닫고서, 뭐 한번 얘기해봐.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책문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멀리 보기 위해서 군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을 다 까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문을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서 뭐가 나옵니까? 군주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 나옵니다. 또, 감성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옛날에 어떤 책문에 보면 그래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책문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왕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지만 또 어떤 책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적인 것만 싹 물어갖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아, 이 왕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인이어도 우리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렇게 속사까지 드러내 보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탁 털어버리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그만큼 뜨뜻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책문이라는 걸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무슨 뭐 여기에서 뭘 찾을까? 찾기는 뭘 찾아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정조처럼 자기 자신을 까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조는 그럽니다. 야, 나 뭐 이거 잘 모르겠다.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무지 많이 알죠. 알면서도 이 책문 곳곳에 어떤 소리를 하냐 하면 야, 이거 뭐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아, 이거 안 풀리는 거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야, 너네들 좀 얘기 좀 해주라.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알려줘, 저 제발. 쉽지 않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조가 이 책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다양한 그 얘기들을 펼쳐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나입니다.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정조 책문 제일 앞쪽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결국은 정조가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최고의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그걸 물어요. 야, 도대체 정치가 뭐야? 딱 물어요. 그러면서 그 책문의 원 제목이 치란입니다. 치란. 치란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치란은 다스릴 치자니까 다스려진다는 것은 다스림에 대한 요거는 치는 안정의 문제예요. 정치 안정. 라는 뭐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이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혼란으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쭉 해봤더니 맹자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한 500년쯤 지나야 성인이 나와갖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맹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자, 맹자 다 성인이잖아요. 아, 성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나는 조선시대로 봤을 때 500년도 안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왕이 됐는데, 나라를 안정시킬 수 없단 말이야? 괴롭잖아요. 성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원문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기수라는 말이 나오고, 인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려워서 이게 풀었어야 되거든요. 기수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왕이 되려면, 정치적 안정이 오려면, 자연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자연 우주 기운의 기운이 순환하라는 거죠. 그 우주 기운이 순환한 거는 거에 따라갖고 우리 정치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야? 우주 기운이 안정되면 정치도 안정되는 거야?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정치가 안정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지 고민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인의 말씀을 따르자니 어떻게 돼요? 정조는. 절대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안 됐어 하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조가 그때 딱 내밉니다. 야, 그런데 500년 되지 않아도 성군이 된 사람 많지 않냐? 중국 역사에 많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도 헷갈림 속에서 무지무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림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자문을 구하는 거죠. 자문을. 그러면 A라는 사람은 A로 얘기해주고 B라는 사람은 B로 C라는 사람은 C로 얘기하겠죠. 그죠? 누가 수합합니까? 자기가 수합해야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고독한 겁니다. 대신에 뭐냐면 수합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을 열어놨다? 귀를 열어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 안 듣고 막 도망가요? 세종대왕은 성군이라 그러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은 뭘 갖고 귀를 열어놨습니까? 집현전 학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외국 지도자들도 그렇고 누가 많아야 되느냐? 자문력이 많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문력. 그러고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문 속에 보면 저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쉽게 말해서 중심이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많은 자문력들 책문에 대비해주는 존재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몰리게 죽이죠.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어서 몰리게 죽이죠. 그러면 이 중심이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자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결정은 이때는 뭡니까? 임금의 말이 곧 뭐가 됩니까? 말이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법이 돼요.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심을 거듭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물음을 많이 잘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다섯 문제를 내면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책이다. 배웠다. 이번 학기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다섯 문제를 내요. 제가 이 모델을 많이 따릅니다. 정조의 책문 모델을. 어떻게 하냐. 다섯 문제를 내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안에서 세 문제는 제가 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뭐 예를 들어서 책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책문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에게 과거 시험 문제를 줄 때나 여러 가지 줄 때 뭐 어떤 거 한데 그런데 오늘날의 책문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는 그 범위 안에서 배운 범위 안에서 내지만 나머지 두 문제는 배운 범위 안에서 본인이 문제를 내고 본인이 답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 정조 책문을 접한 이후로. 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답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차라리 제가 그냥 뭐 이거 뭔지 한번 답해봐. 그러면 머리 좋은 아이들 달달 외웠어. 어떻게 합니까? 쓰죠. 그렇게 내놓으면요. 아이들이
대부분 머리 굵직굵직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굵직굵직해요. 그러고는 그래요. 선생님, 그거 평가가 됩니까? 뭐 다 돼. 너희들이 답안지를 너희들 친구들에게 내 공개할 용이 있어. 답안지를 10장을 모았잖아. 10명의 수강생이 있으면 10장을 다 공개하면요. 자기들이 읽어보고, A는 잘 썼네? B는, 아, 사고력이 좀 부족해. 제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 제가 평가를 못 하겠어요? 다 합니다. 주관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똑바로 질문하고 똑바로 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 조그만한 질문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세계 파악을 위해서, 세계 파악을 위해서 좀 재밌게 얘기하면,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고. 연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는 바로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합니까? 아까 제가 뭘 하라고 했죠?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7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네이버 같은 참 다 나와요. 요즘 뭐 치면은 다 나오는데 7규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눈으로 뭘 합니까? 코로 뭐 합니까? 귀로 뭘 하죠? 입으로 뭘 하죠? 여러분들 입은 입 코만 한번 봅시다. 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숨을 쉬죠.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숨을 어떻게 쉬어요? 숨 쉬고 살잖아요. 숨을 어떻게 쉬어요? 이것만 하고 이제 질의응답 받은 거. 숨을 어떻게 쉬어요? 선생님 오늘 앞에 계셔가지고 물론 코로도 쉬고 입으로도 쉬도 숨을 어떻게 쉬냐고. 그렇죠. 저 역시 저게 경험됩니다. 숨을 어떻게 써요? 들숨과 뭐가 있어요? 날숨이 있잖아요. 똑같은 숨인데 들락 날락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다 실험을 해보자고요. 숨을 들이기 마시기만 해봐요. 들이마시기만 됩니까? 안 되죠. 또 내쉬기만 해봐요.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됩니다?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라 이거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수업은 누구 수업이라고 했습니까? 아, 이제 훌륭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은 이걸 갖다가 신창호의 강의라고 얘기한다고. 틀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럼 신창호 강의면은 들숨만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됩니까? 날숨만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김현선 선생님 계신데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음악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거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영어 공책인지 뭐 음악 노트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음표잖아요. 음표가 이렇게만 계속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조화라 그럽니다. 조화와 화합. 이 조화와 화합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했던 게 뭐냐? 정조가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자기 정립을 해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첫 번째 할 때 뭡니까? 군과 신과 민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군민 관계는? 아까 선생님 그 뭡니까 하니까 군림하고 군림받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틀린 겁니다. 군림만 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게 나오고 지배만 받으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죠. 늘 뭡니까 이것이? 시소처럼 왔다 하다 들숨 날숨처럼 왔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십시오. 마지막 정돈을 하면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단 말입니다. 얼굴에 7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산하라고요? 세계를 향해서. 온몸으로 발산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발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발산하면 막힙니다. 그게 뭐가 되느냐? 질병이 됩니다. 온몸으로 발산, 온몸으로 발산하면 돼요. 눈을 볼 때 어떻게 불을 켜고 보라고요. 닫을 때는 완벽하게 깐깐하게 닫아요. 그래야 잠이 옵니다. 숨 쉴 때는 어떻게? 들이쉬었으면 뭘? 내쉬어야 되고. 귀는 뭡니까?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입은. 들은 만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를 닫아버리거나
그걸 인의 이어라 그래요. 내부의 귀, 내면의 귀, 우리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닫아버리거나 함부로 열거나 굉장히 위험하죠. 자연스럽게 들숨날숨처럼. 그것을 정조가 이 청문 속에 잘 담아가. 저는 그래서 정조 청문이 엄청나게 우리 17세기, 18세기의 정치 지도자가, 그 정치 지도자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분이 속사를 건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아주 아름답게, 거의 아주 재밌게, 그리고 거의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놓은 우리 민족의 혹은 우리 정치 지도자의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남겨놓은 거 없습니다. 청문이라는 책이 몇 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 사람들의 청문을 모아가지고 그냥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단일적으로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저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 그게 정치 지도자가 됐던 여러분들 다 실질적인 어떤 자리는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다 곳곳에 가면 다 지도자예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 말단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대리가 돼도 과장이 돼도 부장이 돼서 가냐? 그 지도자입니다. 그 밑에 사람 어떻게 다스릴 건데? 명령만 할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연세 많이 드셨는데 선생님들 어떤 그 지역사회에 가거나 가정에서나 나름대로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군주는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게 속하잖아요. 그럼 누구 얘기를 들어? 자식 얘기 들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학생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교수가 뭐 막 하면 됩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됐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어떤 동일한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보고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준 소중한 유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기 위해서 한 3년 걸려서 번역을 했는데 뭐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자, 하여튼 제 강의는 뭐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선생님께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느꼈던 걸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